예뻐. 붕어빵. 안녕하세요, 알제이입니다. 이 상자들이 뭔지 짐작이 가시죠? 상자가 너무 커서 여기서 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명품 쇼핑하고 온 느낌? 우리 타니들이 만든 굿즈가 출시가 됐는데 굿즈 구매하는 게 거의 콘서트 티켓팅 수준이었죠? 와, 무튼 오늘 19일 기준으로 슈가 굿즈까지 배송이 됐거든요. 제가 직접 구매 성공한 건 석진 파자마, 베개, 태형 가방, 용기 목걸이 이렇게고, 분경은 제가 그때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놓친 거 지인께서 양도를 해주셨고, 슈가 거는 목걸이를 결제하고 나면 노트가 품절되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 또한 지인에게 부탁해서 원가 양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메이드 바이 진 거부터 보겠습니다. 우와, 저는 잠옷이랑 세트로 굿데이로 구매해줬고요. 세탁하기 편하게 이렇게 메모리 폼이랑 따로 옵니다. 짠! 여기가 포인트죠. 천사 석진이. 여기 메모리 폼이어가지고 진짜 부드럽게 푹신해요. 얘를 베면 오늘부터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건 메이킹 로그하고 포토카드인데 이게 과연 베개하고 잠옷이랑 같을지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베개 두 개를 들고 있는 석진 포카입니다. 포카 너무 잘 나왔는데? 여기 필로우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잠옷은 다른 포카일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메이킹 로그 찐. 2020년도 10월부터였구나. 오, 진짜 디자이너 같아요. 베개. 나와 같은 꿈을 꾸는 거야. 어떡해. 그림 귀여워. 메모리폼. 베개 사이즈는 좀 크게. 거북목을 위한 과학적 기능성. 와, 이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베개입니다. 거북목을 위한. 리뷰까지 신중하게. 멋있다. 다음은 잠옷. 잠옷이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 완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짜자자잔. 와, 색상. 완전 석진 같은 색상이에요. 너무 청량한. 이렇게 바지랑 세트로. 예쁘다. 저는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100% 면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바스락거리는 느낌이에요. 우리 진 디자이너께서 저렴한 소재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되게 공들여서 만든 것 같아요. 마감 처리도 깔끔합니다. 이 잠옷이 또 면 100%여가지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이렇게 사계절 내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킹 룩하고 포카. 역시 다른 포카야. 어머 세상에. 파자마 포카입니다. 어, 너무 예뻐. 베개하고 파자마. 너무 예쁘죠? 파자마 메이킹 로그. 잠옷. 오늘 하루 고생했어. 나의 기운으로 널 감싸줄게. 편히 쉬어. 아니, 석진님 원래 이런 멘트를 잘 했던가요? 너무 설레는데? 그림. 잠옷은 좀 넉넉하게 사이즈별로. 바지에 주머니 추가. 저렴한 소재? 노. 부드러워야 함. 면 소재 또는 실크. 아, 여기서 면 소재가 채택된 것 같네요. 면이 좀 실용적이긴 하죠. 디자인 리뷰까지 멋집니다. 다음은 풍경. Made by RM. 여기 상자에 아티스트 메이드 컬렉션. 여기 로고도. 짜자잔. 우와.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와. 아. 어머. 남준도 너무 잘 나왔어요. 짠. 와, 포카 다 이쁘다. 윈드 타임. 바이 RM. 짠.
디자이너 RM 역시 너무 멋지죠. 삭막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들 한적한 절에 한 번쯤 다녀와 가만히 앉아 풍경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연까지 가져올 순 없지만 소리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좋을 듯. 아, 너무 멋있어. 붕어빵. RM이 붕세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주장대로 진짜 귀여운 굿즈가 탄생한 것 같아요. 디자인 리뷰까지. 다음, 메이드 바이 비. 이것도 너무 기대돼요. 대박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냥 진짜 명품 가방이죠. 떨려. 와, 너무 예뻐. 완전 고급스러워요. 와, 그냥 명품인데? 세상에 세상에. 이게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나요. 가방 속을 봅시다. 어떻게 돼 있을까? 짠! 안에 진짜 넓다. 메이킹 루그, 어깨 끈, 트윌리 스카프. 일단 가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안에 지퍼 달린 주머니 하나 있고, 그리고 가죽 라벨. 여기 안에는 BTS 로고도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어깨끈에도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잘 만들었다. 전 가방은 원래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는 걸 더 선호하는데 어깨끈 달아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머, 이건 진짜 클래식 느낌이다. 제가 이 트윌리 스카프는 잘 안 해봐가지고 방금 급하게 유튜브로 배웠어요. 잘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근데 스카프 좀 보세요. 완전 동양화인데요? 예쁘다. 이건가? 이거 맞나요?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느낌만. 이런 느낌. 그냥 저는 편하게 그냥 리본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느낌만 봐주세요. 뭐야? 아니, 다들 예쁘게 찍었는데 우리 디자이너 B씨는 웃기게 찍었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매듭도 좀 엉성한데요? 역시 나만 못하는 게 아니었어. 메이킹 루크 멋있습니다. 보스턴백,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방이다. 클래식하게 만들고 싶다. 역시 심플 가방. 심플하고 클래식하게 만들고 싶었대요. 우와, 멋있어. 마지막, 슈가의 목걸이 노트. 목걸이 먼저 볼게요. 완전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나 보다. 이 안에 목걸이가 있습니다. 우와. 와, 디자인이 완전 그냥 나는 슈가다 이런 디자인이에요. 목걸이 자체가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데 되게 분위기 있는? 아,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이 목걸이는 슈가 그 자체입니다. 한쪽 면은 BTS, 한쪽 면은 아미. 그리고 서브참에도 바이 BTS. 너무 귀엽죠? 얘는 길이 조절이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딱 중간에 끼어져 있는데 얘도 상당히 좀 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목걸이는 원래 길게 차고 다녀 예쁘니까 완전 마음에 듭니다. 다음 메이킹 루그하고 포카. 와! 와, 너무 예쁜데요? 역시 슈가 디자이너님은 셀카를 진짜 잘 찍는 것 같아요. 메이킹 로그. 예뻐라. 실버 피크 목걸이. 이걸로 연주는 못하지만 기타 치는 나를 생각할 수 있다. 슈가님을 또 생각하라고. 어쩐지 목걸이가 나는 민윤기야라고 하고 있잖아요. 실버인데 사용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 피크가 너무 날카로우면 안 됨. 살짝 두께감. 멋있어요. 진짜 마지막 노트입니다. 아니, 너무한 게 목걸이를 사면 노트를 못 사고, 노트를 사자니 또 목걸이를 못 사고. 우와,
오, 이렇게 다 따라오는구나. 와, 이 상자가 진짜 무거웠는데 이 두꺼운 노트가 세 권이나 들어있네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아, 진짜 고급스럽다 이것도. 와, 노트 커버도 사피아노 재질이래요. 여기 자석인가? 와, 여기 노트 한 권이 더 들어있어요. 어, 이건 자석이 아니에요. 옆에는 카드 수납 공간. 사진이나 엽서를 끼울 수 있고. 여기도 포인트 참 너무 귀엽죠. 보라색 볼펜. 그리고 이런 노트는 저희가 진짜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찢어서 쓰는 거. 근데 그런 노트들은 되게 얇거든요. 근데 얘는 그 노트보다는 좀 두꺼운 재질이에요.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가죽 위에는 바이 BTS로 각인되어 있고, 노트 윗부분에도 로고, 아랫부분에도 로고, 그리고 여분으로 세 권의 노트가 더 있었잖아요. 약간 노란기가 섞여있는 건 아미노트, 하얀색은 BTS 노트입니다. 진짜 깨알같다. 노트 포카. 예뻐라. 목걸이와 노트. 너무 예쁘다.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노란색 노트, BTS 로고 플러스 케이스. 항상 작업할 때 쓰기 때문에 여기에 메모를 하면 생각이 날 것이다. 아, 이 노트를 쓰면서 또 용기님을 생각하라는. 처음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었네요. 이건 노트 색상인 것 같아요. 노란색, 흰색, 보라색. 보라색도 예뻤겠다. 가죽 색상 보라색이랑 블랙이랑 고민했구나.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나머지 멤버들 굿즈도 성공해서 언박싱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